우리가 장애물이 하나만 있으면은 너무 쉬운 게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여러 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물 오브젝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 주신 뒤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아무 곳에나 이렇게 장애물을 달아줍니다. 저는 이 정도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닿았을 때 빨간색으로 되면서 체력이 깎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점프를 해서 이렇게 장애물에 닿으면 또 체력이 깎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 클리어할 수 있는 상황과 게임이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맵을 좀 확장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타일 팔레트를 이용해서 기존 타일 맵 오브젝트에 연결해서 맵을 조금 더 그려준 것입니다. 또더 그려진 부분에 장애물도 하나 더 배치했습니다. 또한 여기 플레이어의 자식 컴포넌트로 메인 카메라를 붙여줘서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 카메라도 같이 따라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이 넓어진 상황에서 이 플레이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는 위치인 이쪽에 오게 되면은 게임이 클리어 될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오면 클리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플레이어가 닿을 시 게임이 클리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F 폴더에 있는 체크포인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엔드라는 폴더가 있는 체크포인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씬으로 가져와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클리어 포인트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후 여기에도 리기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설정해 줍니다. 이 오브젝트 또한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바디 타입을 스태틱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이후에 박스 콜라이더를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콜라이더 충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 크기에 맞춰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태그인 피니쉬와 만나게 되면은 게임이 클리어 될수 있는 기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오버 패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어라키 창에 UI를 누르신 다음에 캔버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캔버스는 미술에서 쓰는 캔버스와 같이 저희가 이제 UI를 제작할 수 있는 그 캔버스 화면을 나타내는 오브젝트인데 지금 이 게임 사이즈, 씬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넓기 때문에 얘를 씬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줄이려면 여기 캔버스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맥 툴을 눌러서 크기를 손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게임 화면과 맞게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캔버스의 자식 컴포넌트로 UI 이미지를 선택해줍니다. 이 이미지 크기도 지금 너무 크니까 좀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 값을 조정해 좀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 캔버스의 자식 컴포넌트로 UI 텍스트 메쉬 프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저희가 게임 오버 패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게임 오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글자가 너무 크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폰트나 이 글씨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이 게임 오버라는 글자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게임 오버 됐을 때 뜨는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캔버스 이름을 게임 오버라고 바꿔줍니다. 이후 여기 인스펙터 게임 오버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인스펙터 창이 뜨는데 여기 체크된 부분을 클릭 해제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게임 클리어 됐을 때 뜨는 화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클리어 됐을 때 뜨는 화면이니까 게임 클리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후 간단하게 이 텍스트를 게임 오버가 아니라 게임 클리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시작할 때 게임 오버 패널이랑 게임 클리어 패널은 둘다 뜨면 화면에 표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이 게임 오버랑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조정해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클리어하고 게임 오버 될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할당된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선언해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변수는 이렇게 보시면은 게임 오버, 게임 클리어 변수가 퍼블릭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 창에서 바로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에디터 툴로 직접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할당해 줄 겁니다. 여기서 변수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 게임 오버에는 게임 오버 오브젝트를 할당해 주고 게임 클리어는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를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게임 오버랑 게임 클리어 변수는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쓴 코드가
이쪽 코드인데, 여기서 아까 에너미를 그 장애물을 처리했을 때와 로직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 콜리전 플레이어가 콜라이더를 가진 객체랑 충돌하게 됐을 때그 충돌한 객체의 태그가 피니시라면 게임 클리어를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게임 클리어는 저희가 아까 직접 손으로 넣어줬던 이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입니다. 이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가 화면에 뜨게 활성화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 set active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체크박스랑 또이 체크박스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set active가 true면은 이게 체크 표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set active가 false면은 체크박스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레이어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이 코루틴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헬스가 3 깎이고 나서 만약에 헬스가 0보다 작을 시에는 플레이어가 죽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걸 다뤄주기 위해 일단 플레이어가 죽을 때는 이 디스트로이 함수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때 변수로 할당된 게임 오브젝트는 현재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할당된 오브젝트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 오버를 활성화시킵니다. 저희가 아까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 안에 게임 클리어 변수에 이미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게임 오버 변수에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할당된 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수정한 게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수정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게임 오버 오브젝트랑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를 플레이어의 자식 컴포넌트인 메인 카메라의 자식 컴포넌트로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마다 메인 카메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이 오버되거나 게임 클리어 될때이 게임 오버나 게임 클리어 오브젝트가 뜨는 위치가 카메라 위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리어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게임 클리어 화면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게임 플레이어가 피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어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서 게임 오버 화면이 뜨는 것을 P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게임 오버 화면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임 구현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